꾸룽이가 현관에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가 문 앞에 있는 걸 알면 꾸룽이는 저렇게 저보다 더 먼저 마중을 나가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현관문을 열면 방탈출에서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흥분하는 사람들처럼 바로 뛰쳐나갈 수도 있어서 안쪽으로 오게 합니다. 이제 문을 열어봅니다. 나와. 족발이다. 현관문 앞에는 꾸룽이도 기다렸던 족발이 있었습니다. 족발은 사진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먹고 나서 영상 좀 찍어야지 했다가 결국 다 먹어버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제 배를 갈라서 찍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족발 영상은 리뷰 이벤트용 사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족발이 오면 상추를 안 먹어서 책상 끝에 잠깐 뒀는데 상추를 좋아하는 꾸룽이는 상추를 먹고 싶습니다. 실제로 점프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뭔가가 두려운 건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가까이 있는 족발을 한번 노려봅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종종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간절히 원하는 자세를 취해봅니다. 하지만 주지 않자 다시 상추로 눈을 돌립니다. 제가 동물 유튜버다 보니까 먹을 것 광고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꾸룽이 진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꾸룽이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도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꾸룽이는 교촌 레드콤보, 피자, 찹쌀탕수육, 김치찜을 먹은 이력이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짬타이거입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결국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본인의 감정을 응가로 표현해놨습니다. 족발을 먹고 싶어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꾸룽이는 혹여나 본인에게 줄 족발이 있는 것 같아서 나와봅니다. 옛날에 사실 족발을 먹여보려고 했었는데 특유의 한방 냄새가 나는지 잘 먹지 않았었는데 오늘 제가 먹은 족발은 꾸룽이의 기준에 완벽하게 합격한 것 같습니다. 꾸룽이의 깐깐한 입맛에 딱 맞는 이번 족발은 광고가 아니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든 고기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뼈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근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저 뼈 좀 안 주면 안 될까요? 아니네요. 이렇게 좋아하니 뼈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꾸룽이는 무지성으로 입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의 후각 테스트가 합격해야만 먹습니다. 저런 반응은 나름 후각 테스트가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먹고 싶지만 이미 제가 뼈에 붙어있는 고기까지 낼름낼름 싹싹 김치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고기도 없습니다. 꾸룽이는 그냥 족발의 향만 느껴보고 있습니다. 꾸룽이가 진짜 웬만한 먹방 유튜버보다 식탐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씩 조금만 주는 거지 맨날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나쁜 거 알면서 라면이나 치킨 피자 다 드시잖아요? 근데 먹을 게 분명 없었을 텐데 뭔가를 뜯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그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해 얼마 없는 이빨로 뼈를 씹기 시작합니다. 족발에 붙은 뼈가 등갈비 마냥 뜯어먹기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좀 뜯어먹기 힘든 구조긴 합니다. 계속 입에 들어가는 건 없지만 일단 이 뼈를 쟁취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오... 이거 못 먹어. 먹을 수가 있어? 이 녀석이 제가 잡은 손으로 얼굴을 조금씩 돌립니다. 뼈가 아니고 제 손을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뼈가 밖에 있고 살이 안에 있는 전갈은 먹어도 진짜 뼈를 씹어먹지는 못하는 꾸룽이입니다. 나중에는 꼭 꾸룽이와 함께 족발 광고를 찍고 꾸룽이에게도 살코기를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먹어. 나중에 살코기로 줄게. 그렇게 타협하자. 쿠키 영상. 상추 어때? 상추 괜찮아? 그래. 이번엔 상추로 만족.